아, 재하야, 내가 말이야, 이제 좀 뭐가 좀 가닥이 잡힌다.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내가 수십이 될것 같은데 말이야. 야, 100 정도만 빌려줄래? 야, 뭐가? 아, 그 정도 표안 내가 할수 있잖아. 야, 임마, 표가 어떻게 안 나냐? 어? 어떻게 안 나? 아, 끊어, 뚜껑 열리기 전에. 저 애들 교육은 아주 잘돼 있습니다. 그리고 손님 나가신 다음에는 잡담들 하지 말고 깨끗하게 치우도록 해요. 이때만 잘 넘기면 되는데. 지원아, 어쩐 일이야? 우리 모레쯤 만나기로. 나술 사주라. 뭐? 집에 쭉 계셨어요? 뭐 오늘은 집에서 처리할 일이 좀 많았다. 네, 그러셨어요? 뭘 그렇게 많이 샀니? 네, 이것저것. 예, 뭐좀 드려요? 아니, 저기 이거 다 관두고 우리 오늘 거기 가자. 거기요? 가봐야잖니, 우리 카페. 겸사 겸사. 아, 오늘 같은 날안 가면 언제 가니? 무슨 일이 있었어? 몰라. 나한테 이젠 아무 일도 안 생겨. 집에 일찍 들어가야 돼? 아니. 동생한테 강 교수 선수라고 얘기했어? 그래도 좋대지? 골치 아프지 뭐. 계약 동거래나 뭐래나 그런 황당한 소리까지 다 하더라고. 계약 동거? 아, 그래서 나도 팔짝 뛰었지. 정신없구나. 정말 겉멋만 들어가지고. 왜 아니야? 근데 그 친구랑 그 프로젝트 계속 갈 거야? 여기 맥주 더 주세요. 저녁도 하기로 안 했냐? 아, 그게요. 어머님이 이제 그 카페에서. 아, 우리 오늘 그 카페에 가서 저녁하기로 했어요. 아, 이게 무슨 소리야? 아니, 당신 왜 놀라고 그래요? 일부러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. 날도 날이겠다. 애들한테도 다 연락했어요. 정말 궁금하잖아요. 인테리어는 제대로 했는지, 종업원 아이들은 민첩한지. 내가 가서 둘러도 볼 겸. 진군 뭐래? 아, 지금 전화하려는 참이에요. 뭐 괜찮지 않겠어요? 아, 천천히 해. 아직 시간도 이른데. 왜 술 먹는 시간도 정해져 있대니? 왜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정하길 좋아한대니? 나이 먹으면 결혼해야 되고 애 낳아서 그렇게 그렇고 살아라. 안 그러고 30 넘으면 노처녀 딱지나 달아주고. 진구 씨, 너도 내가 안 돼 보이니? 그건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.
아, 여보세요? 아, 왜? 아, 깜짝이야. 뭐라고? 저기, 아버님은 가신대? 여보세요? 야, 별관 좀 보세요. 야, 다 가면, 야, 임마, 넌 이래야 진짜 시간. 아, 그거 참 깜깜하네. 여보세요? 어, 나다. 지금 큰일 났어. 지금 우리 집 식구들이 전부 카페로 가고 있어. 아니, 모두 다. 아니, 식구들 전부 다. 아, 그게 무슨 소리야? 가족 회식? 아니, 가족 회식을 왜 여기서 해? 아, 그래, 투자. 아, 그래서 투자자로서 시차를 겸하겠다 이거야? 야, 임마. 지금 저 진짜 투자자가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. 아, 그래, 유미 씨. 아, 그렇구나. 아, 그러니까 얼른 취소해. 가족 회식인가 뭔가. 알았어? 아, 재하야. 이게 취소가 될 수 있는 일이면 내가 진작에 했지. 아, 가만있어 봐. 야, 저기 말이야. 글쎄, 저 유미 씨한테 좀 둘러대고. 뭐? 아, 어떻게 뭘 둘러대? 지금 유미 씨 앞에서 니네들이 카페 투자했다고 뻥치란 말이야? 아, 그게 말이 되냐? 아니, 나도 당장 지금 글로 가야 된다니까. 아유, 와도 나 책임 못 져. 나 뽀롱 나도 다 몰라. 야, 임마 사기 칠려면 너 혼자 쳐 이젠. 알았어? 야, 사기라니! 아, 재하야, 내가 저 돈 빌려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오늘 그 자리만 좀 어떻게 좀 해주라, 어? 저기 말이야, 저 사정이 생겼다고 유미 씨한테 좀 들어가라고 그래. 어떻게 들어가라고 그래? 작심하고 나왔는데. 야, 그거 하나도 못 들러주니? 아니, 그런 융통성 없이 어떻게 가게를 운영을 해? 아, 그러니까 유미 씨가 나서지. 아니, 뭐? 아, 너는? 그렇게 잘난 너는 왜 밤낮 내 코맨 끌려고 그러냐? 아, 난 몰라. 너 알아서 해. 이번에 나 몰라. 맹세코나 아무것도 못 들었고 나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할 거야. 알았지? 끊어. 아니, 내가 지금 곧 간다고. 그러니까 내가 갈 때까지 이 머리 좀 짜고 있어. 어? 야, 알았지? 야, 너만 믿는다. 어? 야, 장진구. 야, 임마. 아, 나 참. 야, 나 말이야. 분명히 얘기했다. 난 모른다, 장진구 너. 어? 너 어디야? 야, 너 어떻게 할 참이야? 여보세요? 미안해. 내 집안에 큰 일이 생겼나 봐. 내가 전화할게, 어? 아니. 어, 저기요. 여보세요? 네, 아버지세요? 아니요, 저 전화가 끊어졌어요. 애비한테 무슨 망신을 더 주려고, 어? 그래서 아버지, 저 침착하세요. 예, 저기요, 제가 다 조치를 취해놨습니다. 예, 그 재하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. 재하? 아니, 그 애도 다 알아? 너 지금 제정신이냐? 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재하 씨 의견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.
기탄 없이 말씀하세요. 아, 예. 아니 뭐 유미 씨가 나오니까 벌써 카페 분위기가 안정감이 있는 게 뭐 저도 든든합니다. 아, 그때 뭐 이제 차차 적응하기로 하고 오늘은 첫날이고 하니까 피곤하실 텐데 먼저 들어가시죠. 마무리는 제가. 첫날부터 대충하고 싶지 않아요. 예. 그만 갈게요. 저, 한 선배 다녀간 거 걸리는 거 아니죠? 그런 직감은 이상하게 잘 맞더라고요. 저, 좀 더 있으면 안 돼요? 오빠랑 아버지랑 카페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오늘 가족들 전부 모이기로 했어요. 아, 좋은 기회인데. 그러게요. 아픈 사람 두고 가서 미안해요. 제 한 선배 걸려 하는 거 아니죠? 걸려요. 제, 난 아영 씨 말고는. 그게 아니고요. 한지원 씨한테 미안해요. 잘못한 것도 없는데. 참. 근데 어쩔 수가 없네요. 미안하다고 해서 수환 씨 안 볼 수도 없잖아요. 씨 보냈어? 보내긴 어딜 보내. 저렇게 턱 버티고 있는데 날더러 어떡하란 말이야. 너 그거 취소 못한 거야? 야 어떻게 취소를 해? 아이고 장진구 너는 무슨 사단이라도 크게 났다. 준비하자. 네. 가자. 혜영이는 바로 온대고 하영이가 우리 데리러 온대요. 글쎄 온 가족들이 전부 우르르 때로 몰려가서 공짜로 밥 내라 뭐냐나 한번 생각을 해봐. 눈살 찌푸려질 일이지. 돈 몇 푼 투자했다고. 몇 푼이라니요? 그게 몇 푼이에요? 이제 그럴 땐 세금만 그리 빠를까? 지금 돈 얘기하는 거야? 그건 이해가 아니라는 거지. 얘는 무슨 내 카페 가서 내가 밥 한 끼 먹겠다는데. 어머니 카페는 아니잖아요. 정말로 맨날 나가시면은 도움 안 되지. 아니 그럼 앞으로 카페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? 제한테 그냥 믿고 맡기기만 하실 거예요? 투자자가 관리를 해야 월급 사장들은 제대로 한다고요. 내 친구들 그런 거 하나씩은 갖고 있어서 내가 잘 알아요 그건. 회원이라면 돈 되는 일 찾아내는데 선수니까 또 모르겠는데 아빠가 그러셨다니 너무 재밌어. 그러게나 말이다. 근데 그걸 왜 숨기셨어요? 아버지가 나 몰래 이익금 따로 챙기시려고 한 모양이지 뭐. 설마 날 위해서 쓰실 생각은 아니실 테고. 어머니께는 뭐 더 해드릴 게 없지 않아요? 예.
괜찮네. 아버님. 아유, 어? 아유, 어서 들어오십시오. 오, 아유, 예. 예, 수고가 많구나. 예, 아유, 니들도 왔구나. 안녕하세요. 아니지. 수고가 참 많아요, 박 사장. 예, 그러고 보니 우리는 공적인 관계구나. 들어가시죠. 어, 그래, 그래. 예, 예. 아, 저, 뭐 좀 부담 갖지 마시고 아버님 그냥 편안하게. 하여튼 들어가시죠, 아버님. 이야, 좋다. 예, 그치. 괜찮지. 오빠 어때요? 잘 돼? 아, 뭐, 야, 너무 오랜만이다, 너 정말. 아니, 훈이 아빠는 아직 안 왔어요? 어, 왔는데 지금 저 내 방에서 쉬고 있어. 들어가자. 네. 응? 응. 야. 어머, 안녕하세요. 다들 어쩐 일이세요? 아니, 이게 누구야? 훈이 외숙모 아니세요? 어, 새 언니. 안녕하세요. 어, 그래. 아우, 몇 년 전에 뵀는데 여전히 고우시네요. 아유, 무려. 아, 저, 안녕하십니까? 아, 예, 예. 더 이뻐지셨어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, 안으로 들어가세요. 야! 너 빠져나오면 어떡해? 아, 너야말로 여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? 야, 유미 씨 마크 해야지. 빨리 나가. 아, 너도 빨리 나가. 아, 빨리 나가. 어, 네가 나가. 빨리 나가. 너 씨. 훈이 예비 교수 되고 첫 월급날이잖아요. 그래서. 아, 뜻깊은 날이네요. 아가씨 축하해요. 아, 예. 아유. 아, 자네 저 2층에 말을 봤는데. 아, 그래요? 아, 이게 죄송합니다. 바로 글로 모셨어야 되는데. 옮기지 뭐. 그렇죠. 언니는 오늘 오빠랑 만나기로 했어요? 어, 일곤이 내가 부르지 뭐. 아, 저 네. 특별석으로 제가 다 마련해 놨습니다. 어, 예, 올라가자, 올라가. 가자. 그래, 가자. 올라가시죠. 오빠. 아니, 오셨어요? 어디 있었니? 저쪽에. 아유, 예쁜 공간이 많네. 아, 저, 들어가시죠. 언제 왔어요? 이 카페 투자 얘기 입 가볍게 놀리지 마. 어? 일곤이한테도 알았지? 아니 이제 교수들 사이에서 카페 운영 어쩌고 해봐봐. 곤란해져. 위신만 떨어지고. 내가 그런 눈치도 없을 것 같아요? 참, 월급 제대로 들어갔어? 내 통장으로 들어간 거 확실해요? 아, 그 오늘 좀 내가 바빠서 못했어. 내가 다음 달에 내 꼭 뭐? 카드를 줘야지. 아, 그것도. 늦었네요. 차가 많이 막혔나 봐요. 일이 늦게 끝났어요. 뭐 그런 대로 괜찮네. 많이 먹어. 대체 얼마를 투자한 거예요? 이런 가게들 속빈강정인 경우도 많대던데. 언니, 오늘 오빠 첫 월급 통 내는 거야. 치지 마. 나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야. 그건 앞으로 걱정 마라. 내가 직접 나서서 관리할 테니. 뭘 관리해? 누가? 나한테 진즉 얘기해줬으면 내가 이 정도 관리는 벌써 알아서 했죠. 혜영이, 아영이야 다 지일이 있고 친구도 체면이 있고 그렇다고 애들 애미야. 제일로 중요한 집안일 맡아야 하고 이 카페 관리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? 카페 이미지로 보나 연륜으로 보나
그림 하나를 제대로 걸더라도 나밖에 더 있어요. 내가 내일부터 당장. 어, 어머니 그건 안 돼. 아빠. 아, 죄송합니다. 에이, 죄송합니다. 괜찮으세요? 야야야야, 아유 대충 끝내고 빨리 모시고 가라. 어?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미치겠다. 아 유미 씨 혹시 위로 올라간다 그럴까봐 이리저리 그냥 눈치 보고. 아 나 참 내 코가 석잔데 이게 내가 뭐냐 지금. 야야 그러지 말고 그냥 확 다 불어버려. 아 이 거짓말이 언제까지 갈 것 같아? 아니 나 아버지 저 퇴직금 톡톡 털어서 교수 됐다 그러라고. 아니 네 어머니가 설마 그렇다고 너 때려주기야 하시겠니? 그 삼숙이도 또 아니 걔 요즘 좀 세게 나오니까 뭐 이제 남편에 대해서 뭐 존경심 그런 거 당신한테 이제 없다 끝이다 뭐 이혼하자 뭐 그럴지도 모르지. 아니 그러면은 아 그럼 뭐 당해야지 어떡하냐. 남자가 말이야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아 그 결과를 달게 받을 줄도 알아야지. 에이, 아! 뭐라고 얘기하? 어 너 너 자식 좀 어우, 야, 인마! 아가씨, 뭐해요? 아, 아니 좀, 아, 저 과일 좀 더 부탁하고 이거저거 구경하는 거예요. 세연이는 이런 데서 모임 자주 하죠? 아무래도 그렇죠. 자주 애용해요. 언니가 많이 도와줘야지. 그래야죠. 재아 오빠 잘 돼야잖아. 그럼요. 근데 세연이 여기 자주 오니까 알죠? 저 손님은 좀 드는 편이에요? 이런 데가 왜 어, 거기 괜찮더라. 입소문 좀 날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. 아직 기반이 덜 잡혀서 그렇지 조금 시간만 지나면 괜찮겠지? 왜 언니가 그랬잖아요. 뒤가 든든해야 남자들도 밖에 나가서 구린 일 안 하고 줏대 있게 일할 수 있다고. 그랬죠. 우리 훈이 아빠도 이제 교수인데 떳떳이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일 하게 하려고요. 같은 입장에서 이렇게 말이 통하는 언니가 있다는 게 참 다행이에요. 아가씨, 어, 난 무슨 소린지 잘... 내가 이 카페 주인이라서...